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스포츠 피파운라이스리 아시아 챔피언십 2016 시즌2 4강전 그 두 번째 경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캐스터 성승헌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역시 장지현, 한승엽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 지난 4강전 첫 번째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아, 당시 그 대결 구도도 굉장히 흥미로웠었는데 그 경기 결과 3-1 스코어로 일단 결승전 멤버가 한 명이 가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돌풍의 주역이었던 송세훈 선수를 베테랑 강성 선수가 잠재웠죠. 네. 네, 그것도 9골을 넣고 단 2개의 실점만 기록하면서 아주 완승을 거뒀습니다. 이번 경기 또한 돌풍의 이상태 선수와 베테랑 김정미 선수의 대결인데요. 돌풍, 네. 돌풍의 신예들이 과연 계속 올라올 수 있을지 이상태 선수 한 명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4강전의 그 두 개의 경기가 모두 그런 흐름으로 이어졌었기 때문에 결승전을 올라갈 때 이 강화권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는데 네. 아, 지난 경기 분명히 세 개의 세트의 득점이 인정된다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세 개의 세트에서 득점을 좀 많이 냈기 때문에 네. 강화권을 많이 얻고 이미 결승전 멤버 한 명은 웃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선수가 바로 이제 강성훈 선수가 되겠는데 네. 팀도 레알 마드리드라는 정말 호화 군단을 구성하고 있는 강성훈 선수의 강화권 7개는 호날두 금카가 이미 확정으로 기사로도 나갔고요. 그렇죠. 스스로 인터뷰를 밝혔듯이 아주 기분 좋은 인터뷰를 하면서 스쿼드의 강화권을 굉장히 반짝반짝 빛나는 금카로서 장식을 할 겁니다. 네. 이것에 대비하는 나머지 또 한 명의 결승 진출자의 모습도 궁금해지는데 김정민과 이상태 충분히 자격이 있는 선수들이에요. 오늘 경기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경기를 이겨내고 나면은 ENCC 자동도 진출을 그 권까지 손에 넣기 때문에 오늘 경기 굉장히 여러 측면에서 준비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 선수 오늘 또 어떤 식으로 경기를 준비했을지 먼저 화면을 통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거침없이 신예를 짓밟아버렸던 우리 강성훈 선수 드디어 꿈에 그리던 챔피언십 결승 무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우선 지난주 4강 첫 번째 경기 자세한 내용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강력한 A패스의 송세현 선수 그리고 풍부한 경험의 강성 선수가 만났는데요. 두 선수 모두 최고의 컨디션으로 1세트를 열었습니다. 이 팽팽하던 경기를 보이다가 1세트 후반부터 강성훈의 플레이가 좀 살아났는데요. 역습 상황에서 베일이 로빙스루 패스를 호날두에게 연결, 시원하게 송세현의 골문을 갈랐습니다. 이후 강성훈 특유의 드리블 심리전이 좀 살아나면서 무려 3점을 더했고 1세트를 가져갔는데요. 수비에도 계속해서 자신감이 붙으면서 2세트에도 3-0으로 승리, 계속적으로 파워풀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진 3세트, 침착하게 페이스를 되찾은 송세현 선수가 레반도프스키로 선제골을 넣었고 이후 협력 수비가 좀 살아나면서 멘탈을 회복했습니다. 송세현 선수는 패패 승승승의 확률을 놓지 않은 가운데 4세트를 맞았는데요. 강성훈의 레알 마드리드는 더 이상의 패배를 허락하지 않았고 이번에도 호날두와 베일의 환상적인 케미를 선사하면서 2-1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세트 스코어 3-1, 강성훈 선수는 챔피언십 개인전으로는 첫 번째 결승 무대에 올랐는데요. 이어서 오늘의 경기도 함께 살펴드리겠습니다. 4강 두 번째 경기, 이것이 바로 리버풀이다. 구단의 매력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이상태 선수, 그리고 진정한 프로의 향기를 풍기고 있는 김정민 선수가 만나는데요. 이 두 선수 모두 실제 축구의 경기 운영과 또 전술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늘 4강전, 고도의 심리전을 준비했을 것 같거든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신예에게는 너무나 두근거리는 순간이 될 것 같고요. 이미 경험했던 선수에게는 반드시 넘어야 한다, 이런 부담감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4강전이 펼쳐질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어떤 과정을 겪고 올라왔는지 우리 두 선수의 기량과 함께 베스트11 살펴드립니다. 먼저 천재적인 감각과 퍼펙트 드리블의 김정민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성남FC의 마크를 달고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조별리그에서 좋은 출발을 보였었지만 양진모 선수에게 탈락의 위기를 겪었었죠. 이 또한 약이 됐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베테랑들의 8강 2그룹에선 전술의 변화를 주면서 이 전경훈과 강성호 선수를 넘어 4강에 올랐습니다. 공격 축구에서 이제는 좀 수비에 힘을 실은 안정적인 운영으로 더욱 단단해졌거든요. 과연 그의 두 번째 결승은 이뤄질지 궁금해집니다. 이어서 베스트11 살펴볼까요? 오늘도 역시 오바메양의 돌파, 라모스의 헤딩을 기대해보면서 강화권 4개를 가져갔습니다. 오바메양, 라모스, 로이스, 벤더, 이렇게 8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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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강 이렇게 가져가고 있고요. 이 미키타리안과 로이스 중에 굉장히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 결국 로이스를 가져갔네요. 이에 맞선 상대 리버풀의 지휘자 이상태 선수입니다. 꾸준한 도전 끝에 신예라는 타이틀로 조별리그를 맞았는데요. 승점 4점, 위기에서 행운은 이상태 선수의 손을 들어줬고 D조 2위로 8강에 올랐습니다. 어렵게 오른 8강전, 갑작스런 손가락 부상으로 깁스를 한 채 경기에 임했는데요.
도리어 잠기술 없는 담백한 플레이로 정주영 선수를 제쳤고 다크호스 최성호 선수까지 막아내면서 4강에 올라섰습니다. 라운드마다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는 우리 이상태 선수 4강 경기 역시 기대해볼게요. 이어서 베스트 11입니다. 지난 8강전에서는 상대의 골을 강하게 저지하기 위해 수비형 미드필더와 센터백을 보강했었죠. 그때 당시에는 엠네칸과 마마두 사코를 강화했었는데요. 이 4강에선 역시 마마두 사코를 8강 금타로 강화, 수비에 힘을 줄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오늘 경기 끝까지 지켜봐 주시죠. 네, 이렇게 해서 4강 2경기를 나선 두 선수의 기량을 나타났습니다. 팀에 대한 탁월한 이해도를 가진 리버풀 이상태와 점점 더 깊어지는 플레이를 가지고 있는 우리 김정민 선수. 오늘 어떻게 경기가 펼쳐질지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끝까지 함께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엄베리 관장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는 이상태라고 합니다. 4강 진출하고 인터뷰할 때도 만나고 싶은 선수로 김정민 선수를 뽑았었거든요. ENCC에서도 MVP 받으실 만큼 임팩트가 굉장히 컸잖아요. 전혀 예상 못했죠. 그 이상태 선수가 속해있던 그 16강 중에서 8강 진출을 만약 한다면은 네 번째 순서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작년 해설님이 저한테 뭐 이스탄불의 기적이 아니라 넥슨 아레나의 기적 이상태였다 이러면서 악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리버풀이 진짜 이스탄불 기적 일으킬 때도 조별 예선부터 진짜 힘겹게 올라갔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운이 좀 따랐다 이런 얘기들도 많은데 그런 점은 없을 거고 아마 실력 대 실력으로 맞붙게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본선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실력으로 올라온 것 같긴 한데 본선부터는 솔직히 가장 운이 좋았던 것 같아서. 아,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렇게 저한테는 운이 작용을 할 수가 없다고 보고 한 경기 정도야 뭐 운으로 어떻게 해도 세 경기를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전제에서는 그런 운이 작용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너무 막강한 상대이기 때문에 좀 겁에 질려있는 상태이긴 한데 재영 형도 이겨봤으니까 자신감 있게 하려고요. 제가 이제 온라인에서 몇 번 만났어요. 굉장히 잘한다 이런 건 아니었어요. 김영민 선수는 공격력이 진짜 뛰어나신데 공격 상황에서 어떻게 그 짧은 순간에 드리블을 그렇게 할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사실 잘 모르기도 했지만 좀 프로의 벽을 좀 느끼게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4강전 경기 두 번째 경기입니다. 김정민 선수와 이상태 선수. 아, 특히 성남에서도 힘을 좀 오늘 많이 실어주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성남의 마스코트 까치, 까비가 지금 이 넥슨 아래에 와 있습니다만 까오죠, 까오. 네, 까오 까비. 네, 까비, 까오. 근데 지금 같은 시간, 좀 있으면 3시부터요. 성남이 중요한 포항 원정 경기 치러요. 네. 실축에서요. 그 경기 지고 만약에 인천이 이기면 성남이 강등 플레이오프 가야 됩니다. 네, 근데 포항 원정 안 가고 지금 여기 넥슨 아레나 왔을 만큼 김정민 선수에게 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측면에서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김정민 선수가 되겠는데 오늘 일단은 그 패턴 자체는 김정민 선수의 승리를 예측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김정민 선수의 전성기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이번 시즌에 보여주는 경기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특히나 이 이상태 선수도 인터뷰에서 언급했듯이 순간적인 센스의 면에서는 독보적인 만의 김정민이기 때문에 우승을 향해서 달릴 만한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얼굴을 가리는 것 보니까 돈 주고 산 아르바이트였던. 네. 아니, 자신의 얼굴보다는 글이 네. 더 중요하다는 뉘앙스로 아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김정민 선수 오늘 또 한 번의 그 결승전을 위한 경기 준비를 마치고 있는 김정민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만나볼 이상태 선수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올라온 건 정말 대단하다. 그것도 리버풀로 올라온 것이 굉장히 인상 깊다라는 평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리버풀 장인으로서 확실하게 거듭나고 있는 이상태 이번 시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생각해보면 매 시즌 샘십에서 보여주는 다크호스의 성적을 한 명씩은 있었거든요. 네. 이상태는 그 어떤 선수보다도 좀 임팩트가 큰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15시즌만으로 스쿼드를 구성해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15시즌 팀에 대한 이해도, 케미에 대한 이해도가 확실해야 하는데 이 상태 하면 리버풀이 생각날 정도로 이번 시즌 성공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탄불의 기적을 현실화시켜 나가고 있는 현재의 이상태 선수. 또 아무래도 결승전까지 갈 수 있는 경기. 네. 하지만 오늘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조별리그도 아주 극적으로 통과를 했고 이상태 선수가 특히 이번 대회에서 가장 실축에 가까운 템포의 그런 경기 운영을 잘 해주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도 이상태 선수의 선전을 또 기원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상태 선수와 김정민 선수 지난 경기 장면은 김정민 선수의 모습입니다. 아, 진짜 좋을 때 사실 그런 경기가 있어요. 네.
있고요. 그 지난 시즌에서는 4강에서 멈췄는데 이번 시즌은 꼭 결승 우승까지 하도록 열심히 준비를 더 해볼 생각입니다. 아, 예, 예. 이제 4강, 10강으로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아마 아무도 막을 수 없지 않을까. 더구나 이제 상대 리버풀이니까 더더욱 막을 수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혹시 온라인에서는 아마 제가 졌던 경기가 더 많을 건데 더군다나 이제 4강전이니까 그런 큰 경기는 아무래도 경험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이상태 선수한테 좀 약간 불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자, 4강 1차전 굉장히 중요한 경기. 먼저 김정민 선수의 준비 상황을 보겠습니다. 10강 눈에 띕니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수비 쪽은 컨디션이 괜찮죠? 네, 그리고 오바메양과 아드리안 라모스, 10카, 뭐 금카 중에서도 금카로 강한 라모스 선수도 컨디션이 좋습니다. 네, 빈도간 선수만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네. 아, 전체적으로는 큰 문제 없는 베스트 라인업을 그대로 지금 구축을 할 수가 있는 4-1-3-2 전형입니다. 강화는 시키지 않았습니다만 라이브스트가 달려있는 상황이라 지금 사실상 김정민의 도르트문트는 원하는 것들 거의 얻고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김동안의 챔십 주간에서의 좋은 활약이 또 이제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라이브 부스트 효과를 얻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까지 아마 생각한 김정민 선수의 강화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라이브 부스트도 잘 이용을 해야 이번 시즌 챔십에서의 선수의 구성이 잘 이뤄지는데 긴도간 뭐 지금 현재에서는 다른 팀에 소속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현재까지 이 챔십에서는 도르트문트에 속해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네. 김정민의 영리한 스쿼드 구성이 이번 경기에서 또 한번 빛을 낼 것 같고 무엇보다 이 도르트문트의 기본 팀 컬러에서 나온 케미 포워드의 가속력 플러스 4가 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라모스와 오바메 안 그래도 빠르고 금카인 선수들인데 이것에 활용점점을 찍어줄 팀캠이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오바메양과 라모스로 이미 특히 오바메양의 득점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김정민입니다. 자, 이어서 이상태 선수의 준비 상황입니다. 자, 이상태 선수도 뭐 전체적으로는 큰 컨디션의 문제는 없습니다만 쿠티뉴 선수는 뭐 실축에서도 지금 대단한 활약을 펼쳐주고 있고 네. 지금 여기서도 컨디션이 괜찮습니다. 피르미노 또 스터리지까지. 하지만 김정민 선수에 비해서는 컨디션이 상대적으로는 조금 저하가 되어 있죠. 네. 네. 클라인 선수까지 뭐 일단은 베스트 라인업을 구축을 한 상황입니다. 자, 포메이션적인 측면에서 일단 피르미노를 맨 위쪽으로 올려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 원톱을 활용했었을 때 이 상태의 리버풀은 피르미노 선수의 역할은 단순합니다. 최전방에서 볼을 키핑해주고 빠르게 원투 패스로 침투를 하고 그 공간에서 2선에서 있는 미드필더들의 결정력이라든지 드리블을 통한 심리전이 있거든요. 쿠티뉴와 스터리지가 아마 그 대표적인 두 명의 선수가 될 텐데 무엇보다 쿠티뉴를 다루는 스킬이 굉장히 좋은 이상태 선수라서 네. 2선에서의 강력한 공격 패턴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상태 선수가 사실상 1차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지하고 첫 번째 세트를 준비하고 있을 것 같은데 지난번 경기 역시 그랬습니다. 1차전을 허망히 내줬을 때는 신예 선수들이 뭔가 복귀하기가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제골 싸움이 중요하고요. 특히 이상태 선수는 지난번 패자전에서 정재영 선수, 우승 후보였던 정재영 선수를 꺾을 때도 전체적으로 주도하는 상대를 상대로 강한 압박을 통해서 끊어서 들어가는 그런 빠른 경기 템포가 좋았거든요. 네. 네, 김정민 선수도 특히 정재영 선수만큼 베테랑인데요. 약간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올라오는 과정에 있어서 베테랑과의 멋진 경기를 펼쳐나섰던 바로 이상태 선수 이번 김정민과의 경기는 어떨지 양 선수의 경기 준비 끝이 났습니다. 4강전 두 번째 경기 양 선수의 1차전 경기를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1차전을 잡아내야 됩니다. 송세윤 선수 역시 1차전에서 무너진 다음 지난 1경기에서 경기를 풀어내지 못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네. 아, 김정민 선수 화이팅. 네. 앱서울 역전 우승. 서울 팬인가 본데요. 네. 네. 자, 이 도르트문트와 리버풀 지금 실축에서도 팀 색깔이 유사한 두 팀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보다 더 실축에 가까운 경기 운영을 하는 것이 리버풀의 이상태 선수고요. 자, 그 상황에서 일단은 김정민 선수가 오늘 경기 몇 개의 보관을 들고 나왔다라는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자신이 가장 잘하는 문전, 아크 주역에서의 큐브스터 심리전,
빠르게 사이드 스텝 이후에 가속을 붙여서 치고 나가며 반대쪽 포스트를 보고 때리는 슈팅이라든지 라모스의 방금 금카 10카에서 나오는 그런 왕성한 피지컬도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 형태로 이루어지는 공격 패턴 김정민이 강력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이 상태가 공을 한번 빼앗아 오는데 성공했습니다만 초반에 압박들 인상 깊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네. 역시 기록을 봐도 이 상태 선수의 패스 횟수가 김정민 선수에 비해서 월등히 많거든요. 네. 그만큼 쇼패스를 통한 빠른 템포에서의 뭐 이른바 땅 따먹기. 네. 그런 그렇죠. 아 좋습니다. 자 초반에 이 박스 안쪽에서의 수비 김정민 살짝 위험했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맞죠. 닿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요호. 야, 이거 약간의 우리 좋았던 선수. 김정민이고요. 코테뉴가 있습니다. 제트디 있죠. 자, 코테뉴 가지고 다시 한 번만 크게 때려봤습니다만 네. 위쪽으로 공이 뜹니다. 아, 이 연습 때도 빠르게! 야! 야, 이건 뭐 이 상태의 공격력도 어마어마한데 야. 김정민 초반 상황에서의 수비들의 집중력이 살아있습니다. 피스에게 어깨 맞고 바깥쪽 흘러갔거든요. 네, 투블락의 머리컷을 더 살려주는 헤딩. 네, 날카롭게 다시 한 번 때리지 못했고 바깥쪽 흘러갑니다만 여전히 공격 권한입니다. 이 상태의 초반 기세가 너무나 좋은데요. 네. 지금도 수비 맞고 나왔었기 때문에 오프사이드 선언이 안 됐고요. 자 서리십니다. 왼발에 제트디도 있고 쿠티니의 오른발 감아차기도 있습니다. 옆쪽으로 잘 흘려줬죠. 좌측입니다. 렐라나. 자 뭐 패스 타이밍 자체가 올렸죠. 한번. 아 초반의 공세는 이 상태가 굉장히 잘 풀어냈습니다. 자 일단 전적인 분위기가 오바메양입니다. 조직력을 지금 살릴 수 있는 경기 운영을 훨씬 잘하고 있어요. 이 상태 선수가. 그렇습니다. 자 라모스 오바메양 서로 치고 앞쪽으로 달려갑니다. 음키타리안. 우측으로 한번 열어줬을 때 중앙지역 비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멈추고 위쪽 아래쪽 혹은 사이드 스텝 이후에 또 한번 직선적인 돌파도 있는 김정민의 패턴을 네. 이 상태 선수를 계속 주시해야 되고요. 네, 위험했는데요. 로빈 패스까지 아주 빠른 역습을 잘 수행을 하는데요. 네. 자 원톱의 움직임들을 잘 체크하고 있습니다. 아 패스를 다시 한번 끊어내는데 이 상태 선수가 패스의 숫자가 많아졌을 때 그만큼 경기를 잘 풀어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고 오늘 경기 초반은 보니까 문전에서의 드리블을 좀 많이 시도하고 있어요. 아 좋습니다. 네. 자 트라이앵글 형태의 어떤 빌드업이 아주 정석처럼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지금 리버풀은요. 코트뉴입니다. 네. 와, 진짜 이 상태 오늘 작정하고 나온 듯한 느낌이 초반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특히 뭐 네. QS를 활용을 해서 주고 무브먼트를 아주 적절하게 삼각대형으로 잘 이어갑니다. 이 상태 선수가. 자 오랜만에 좌측을 한번 열었습니다. 중앙지역으로 다시 한번 라모스에게 중간 연결 오바메양. 하지만 스크루텔의 단단한 피지컬이 밀려서 뒤쪽으로 공은 빠집니다. 수비는 약간 불안 요소가 느껴집니다. 이 상태 선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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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 라인과 지금 직접 맞닿는 경우가 지금 상당히 많은데요. 그렇죠. 여기서도 1대10입니다. 라모스 골대. 이제 뭐 똑같아졌네요. 네. 네. 한 번씩 골대를 좀 주고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4강전 나온 경기력이 초반부터 나오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장 위원님이 언급해 주셨다시피, 공격과 수비의 1대1 구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슈팅! 그대로 다시 한번 펀칭. 네, 이런 상황이 나오면 이 상태는 불안합니다. 이 실축에서는 지금 카리우스에게 주전해서 밀린 미뇰레인데요. 네. 네. 아, 게임에서는 살아있네요. 그러니까 밀리기 전에 그런 움직임이거든요. 네. 코너킥 전반전 마지막 찬스가 될 수 있습니다. 흘러갑니다. 라모스! 강화 10단계 헤딩입니다. 라모스의 머리를 빚는다고 했던 김정민이 첫 번째 전반전 종료 전에 라모스로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10카가 무섭긴 무섭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 상태는 성공시키지 못한 채 피슈체게 어깨에 걸렸는데요. 네. 네. 김정민은 성공이 됐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초반부터 거의 치고 박는 난전이었었기 때문에 전반 끝나기 전에 한 골을 먼저 만든 김정민 선수의 페이스대로 경기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졌죠.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전 1대0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하지만 그 이 상태가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그렇습니다. 전반전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야, 리버풀은 뭐 실축에서도 경기를 제일 재밌게 하는 팀인데. 네. 네. 아주 FIFA 온라인에서도 지금 예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예능이 지금 현재까지는 리버풀 입장에서는 그렇게 예능답지 않은 약간 비극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과거 이제 리버풀이 그 이스탄불의 기적이 쓰여졌었을 때 결승전에서도 정말 극적인 승리를 거두긴 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뭐 4강전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 골 뒤쳐져 있어도 그런 분위기 잡아갈 수 있는 이 상태입니다. 코티뉴 좋습니다. 좌측 열어봤습니다. 그대로 올립니다. 네, 뒤쪽에 좋습니다. 참아냅니다. 바이든 펠러. 아, 경기는 잘하죠. 조별리그 때부터도 경기 내용은 이상태 선수가 정말 좋아요. 네. 근데 이제 슈팅당 유슈팅당 득점 비율은 조금 떨어집니다. 네, 그 부분 결정력을 좀 올려야 되는데요. 이번에 많이 비었죠.
김동완 그대로 올립니다. 그리고 헤더 닿지 못합니다. 샤코. 네. 김동완도 지금 라이브 부스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측면적으로 파고드는 움직임이 평소와는 다르거든요. 네. 아, 골적인 측면에서 많은 것들을 맛보지 못했었던 이 상태에 지난 8강전 경기 드렸는데 4강전 기회는 많이 얻고 있습니다만 골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현재입니다. 그렇습니다. 1차전은 지금 골로는 이상태 선수가 잘 따르진 않습니다. 결정적인 장면 한두 골 정도는 넣었어야 되는데요. 왼쪽 잘 봤습니다. 다시 한번 라모스에게 공이 넘어갑니다. 좌측. 네. 빠르고 185cm라는 키에서 나오는 제공권도 있는 라모스. 터치입니다. 라모스. 자, 역시 진작에 그 믿음을 줬던 슈크르텔이 오늘 몇 개 구하고 있죠? 그럼요. 리버풀의 이 상태는 금카 슈크르텔을 믿는 수비가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스터리지. 자, 지금 뚫어냈습니다. 스터리지 왼발이에요. 스터리지입니다. 스터리지. 아, 왼발이기 때문에 좀 보이는 듯한 패턴이었었죠. 네. 자, 여기서 막아내고 다시 한번 역습 찬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김정민. 자, 역시 수비를 와. 커버할 수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의 숫자가 조금 부족합니다. 수비 전환 시에. 단독!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바메양과 라모스 쪽으로 바로바로 연결되는 루트를 네. 너무 자주 허용하고 있어요. 이상태 선수는. 앞선에서 좀 저지할 수 있는 수비 흐름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연결을 시켰습니다. 공격 숫자를 많이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이 상태. 에메찬. 네. 2선에서 만들어가는 플레이가 이상태 선수. 코테리우 골! 결정골! 야, 이거 실축을 보는 느낌입니다. 네. 네. 쿠티뉴 선수 요즘에 최고로 무르는 활약. 지금 온라인 내에서도 보여주네요. 그렇습니다. 아, 상대편의 이번 움직임은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피파 온라인 시리즈상에 존재하는 이 키 큰 선수들이 좋다라는 평가를 대부분의 감독들은 하시는데 키 작은 선수의 장점도 있습니다. 바로 방금 같은 장면인데요. 키 작은 선수들은 체감이 키 큰 선수보다 월등히 좋아요. 네. 게다가 민첩성이 높은 선수가 대부분인데 쿠티뉴가 그 대표적인 선수입니다. 즉 민첩성이 높고 가속이 높으면 큐본스터가 다른 선수보다 빠르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득점 패턴을 만든 이상태의 동점골 네. 장면 너무나 인상 깊네요. 자, 이상태 선수가 지금 흐름을 지금 탔어요. 네, 아직 시간은 충분합니다. 자, 동점 상황에서 후반전까지 한 10분 정도를 남겨놓고 있는데 이번 이 상태의 흐름들이 한 번 더 이어지면은 1차전 굉장히 잘 풀어냈죠. 이 상태 그렇죠. 4강전 결승전을 좀 좋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동점 만들자마자 페이스를 가져오게 하기 위한 이런 볼 정밀도 상당히 훌륭하고요. 네. 살짝 찍어줬습니다만 이번엔 밴드에 막혔고 네, 위험지역 미스가 나올 뻔했습니다. 네, 앞쪽으로 한 번에 밀어주는 연결은 좋지 못했습니다만 공을 다시 한번 소유하고 있습니다. 김정민. 네, 김정민도 지금 대시 버튼을 살짝 자제하면서 살짝 걸어가며 공간을 열기 위한 QS 침투 패스를 위주로 쓰고 있습니다. 네, 좋은 판단이에요. 자, 네, 역시 허리에서 수비를 하는 방식 자체가 너무 적극적이에요. 올렸죠? 네, 잠시만! 잘 썼습니다. 지금도 네 수비가 좀 불안했어요. 자, 이렇게 시간을 다 쓰고 1대1 동점이 됐습니다. 연장전에 돌입하는 4강전 1세트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태 선수의 경기 운영은 공수에서 약간 살얼음판을 걷는 운영이긴 합니다. 수비에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거든요. 수비하는 방식이 좀 너무 섣부르게 다가가는 경우가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놓치는 상황이 있는데요. 공격은 참 또 화려하게 잘합니다. 사실 그 기회적인 측면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상태가 더 많은 기회를 보여줬습니다. 또 그렇습니다. 뭐 쿠티니를 활용하는 이런 식의 득점 장면이라든지 그 피르미니르 선수를 활용한 타케터가 QS를 받아주고 그 다음에 2선에서 침투하는 선수들에게 패스를 찔러주는 방식이라든지 큐본스터의 드리블에 집중하는 김정민에 반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상태의 공격 패턴은 좀 더 다채로워요. 네. 막는 입장의 김정민은 조금 골치 아플 수 있죠. 자, 포메이션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움직임을 조금 더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 상태가 준비해왔습니다. 잘 찔러줍니다. 아, 좋네요. 심리전 김도관. 드리블이 약간 길게 되면서 바깥쪽으로 공은 넘어갑니다. 네. 여전히 김정민. 여전히 자, 이상태 선수는 공격 템포 자체가 상당히 빠른데요. 네. 오바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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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쯤에서 수비가 몸을 던지면서 공은 바깥으로 나갑니다. 네. 이번 경기에서 아주 태클을 통해서 슈팅을 저지하는 것이 벌써 세 번째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로이스입니다. 그대로 올립니다. 머리! 다 잘랐죠? 6탄 방어 리버풀. 뭔가 불안불안하면서도 네. 이상태 선수는 스릴을 즐기는 듯한 느낌인데요. 네. 자, 왼쪽으로 흘려준 공입니다. 김도관이 오늘 기회를 많이 잡습니다. 그렇습니다. 볼을 잡는 횟수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중앙지역에서 연계가 매끄럽다는 거고 라모스가 자, 샤코 한번 격돌해봤는데 전반전 같은 상황 나오지 않으면서 연장전 1대1 스코어는 유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수비에서 약간의 불안 요소가 있었습니다만 김정민 선수가 결정력을 이제 발휘를 하진 못했고요. 네.
아, 여기서도 이제 이상태 선수가 얻었던 기회들 그런 것들도 많았었고 그 패턴 자체의 다양함을 또 한번 선보였었던 연장전 전반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느끼지만 그리고 생각해보지만 이 제로토벌스는 포메이션의 장점은 2선 침투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졌었을 때 진짜 강력하거든요. 알면서도 막기 힘든 QS 침투 패스, 실제 축구에서도 알면서도 못 막는 패스가 이대일 패스라는 말이 있듯이 네. 이 상태가 그런 리버풀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상태 선수의 이런 날카로운 움직임들을 일단 김정민 선수가 받아는 주고 있는데 힘겹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좀 강하고요. 그렇습니다. 연장 전반은 김정민의 도르트문트가 좀 밀어붙였는데요. 네. 네, 일단 볼 소유권을 이상태가 후반에는 갖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훨씬 강할 것이라고 예상했었던 김정민의 움직임을 일단 이상태가 잘 풀어내고 있습니다. 네. 구탱이요. 지금 브릿지. 쿠티니로 활용하는 키스 정말 좋은데요. 네. 자, 그대로 슈팅까지 연결. 하지만 렐라나 다시 한번 중앙으로 연결. 스터리지. 자, 스터리지의 오른발 거의 없는 수준에서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네. 무에서 유를 창조한 네. 골이 되어버렸습니다. 방금 약간 굴절이 되면서 오히려 뚝 떨어지는 슈팅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약간 기묘한 무회전 슛 네.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오, 좀 위험한 스로잉이었는데요. 공을 넘겨주지는 않았습니다. 이 네. 상태. 그리고 보면 렐라나 칸을 활용해서 중앙 지역에서 빌드업을 할 때 QS 패스를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이 상태인데요.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먹혀들고 있습니다. 미드필더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고 네. 있고요. 자, 공간을 많이 주고 있는데 첫 번째 경기부터 승부차기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경기 템포, 뭐 조직력은 리버풀이 좀 낫습니다만 박스 안에서의 어떤 심리전은 김정민 선수가 우위이거든요. 네. 네, 그런 서로 간의 장단점이 있는 경기였어요. 자, 이렇게 휘슬이 불리면서 첫 번째 1차전부터 김정민 선수에게 승리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승부차기 바로 연결됩니다. 김정민 네. 오바메양입니다. 네, 이스탄불의 기적을 쓸 때 결국엔 승부차기가 그 대미를 장식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8강도 일단 이런 식으로 풀어냈고요. 이 상태. 자, 서로 간의 방향은 잘 있습니다. 1대1. 네. 양팀 키퍼들이 지금 방향은 읽고 있죠? 네. 자, 나머지입니다. 10칸데요. 네. 중간각에 대한 의식을 이 상태는 하긴 했는데 일단 방향은 틀리면서 성공하는 김정민. 자, 오늘 좋았던 쿠티뉴. 오른쪽. 네. 2대2. 이제 보통 승부차기 하다가 서로 성공시키면 한번 꼬으려고 중앙 지역에 한번 때리거든요. 네. 다시 한번 김정민 방어합니다. 미니올레. 리버풀 팬들이 흐뭇해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아, 미뇰레가 하나 막았고 이번 바이든 펠러는 막아내지 못합니다. 네. 이 상태가 분위기가 더 좋아졌습니다. 야, 그렇습니다. 이 상태로 끝나면 이 상태죠? 아, 일단 성공시키면 로이스. 네. 자, 그리고 네 번째 찬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리지. 런던 올림픽이 생각나는데요. 4대3. 자, 이번에 이상태 선수 미뇰레는 막으면 끝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여기서 김정민은 반드시 넣어야 되는 은키타리안! 오! 이상태! 1차전을 가져간 것은 이상태 선수입니다. 야, 넥슨 아레나의 기적 하나하나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네! 과거에 그 듀덱, 춤덱이라고 불렸었던 듀덱이 있었다면 이제는 민놀렛을 활용한 이런 왔다갔다 하는 선방, 심리전, 이 상태가 첫 세트 기분 좋은 승리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상대편의 그 드리블을 잘 차단하고 상대편의 루트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얘기했던 이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상대편의 공격력을 한 골로 막았고 승부차기 또다시 기쁨을 맛봤던 이 상태입니다. 네, 심리적으로 이 선수가 불안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자신의 경기력보다도 120% 정도의 기량이 더 발휘가 될 만큼 이 무대에 대한 긴장감이 완벽하게 해소가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더 좋은 경기력이 나오는 것 같아요. 강성우 선수가 지금 와 있네요. 이제 결승 상대자가 누군지 보러 온 것 같은데 오른쪽에 있는 분이 누군지 좀 궁금하죠. 네, 여자친구겠죠? 네. 네. 자, 이제 김정민은 일단은 이런 그 현장 상황을 전혀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초반부터 많이 밀렸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 네. 내용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이 상태 선수가 이길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내용이었는데요. 네. 확실히 뭐 지금 한승엽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부담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만큼 뭐 지금 기적적으로 올라와서 베테랑 우승 후보 김정민 선수를 만나서 오히려 뭐 저도 괜찮다 이런 기분으로 싸우고 있는 것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대1 동점을 만들어내는 장면들도 굉장히 인상 깊었었고 쿠티뉴의 멋진 활약. 아, 그리고 승부차기에서 계속 미소를 지는 이상태 선수가 먼저 1차전을 가지고 왔습니다.